자연물의 성상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죠. 이거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.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화재를 A급 화재, 그 다음에 뭐라고 B급 화재, 그 다음에 뭐라고 C급 화재, 그 다음에 D급 화재, 그 다음에 E급 화재로 화재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한다. 분류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 물어보면 시험에 나왔죠. 뭐라고? 가연물의 뭐라고? 성상. 뭔 얘기야? 성질과 상태. 저 가연물에 따라 분류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는 거지. 가연물에 따라 분류를 했다라고. 이게 소화기가 없네. 소화기가 밖에 있을 건데. 가져온다.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. 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. 그러니까 A급 화재를 무슨 화재라 한다? 일반 화재라고 부른다. 이게 시험 문제다. 단순한 기니까. 그 다음에 B급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한다. C급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한다. D급 화재를 금속 화재라고 한다. E급 화재를 가스 화재라고 한다. 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시면 돼. 그래서 그 인류 점검가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니까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. 자, 각 화재마다 색깔을 붙여놔서 고유한 색깔을 붙여놨는데, 자, 뭐라고? A급 화재는 무슨 색? 아, 백색이라고 부르고, B급 화재는 뭐야? 아, 황색이라고 부르고, 그 다음에 C급 화재를 청색이라고 색깔을 명령해놨어. D급 화재를 무색, 그 다음에 E급 화재를 뭐라고? 황색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놨다고. 그래서 뭐 100가지 황금보다 청렴한 무황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, 백황 청무황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, 색깔을 외우시든,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. 여기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. 이거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되었어. 뭐 공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하다 외우시면 되는데, 조심하셔야 될 거, 조심할 건 아니고 고민해 볼 건, B급 화재도 무슨 색깔을 분류했는데 무슨 색? 황색이고, 그 다음에 E급 화재, 가스 화재도 무슨 색? 황색으로 색깔을 같게 분류했어. 자,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, 가연물의 종류는 다르긴 한데, 어떤 소화 능력을 따졌을 때, 유류화재도 황색으로 했다라는 건, 유류화재에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은 누구에게도, 가스 화재에도 지금 상용에도 불을 끌 수가 있을 것 같아.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, 그 다음에 연기를 가서 보시면, 자, A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연기가 무슨 색? 백색이다. 앞에서 외우고 들어왔죠. 이건 그죠? 그 다음에 B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연기가 탄소가 많기 때문에 무슨 색? 흑색이라 그랬고,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죠. 그지? 그지?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, 그냥 일반론이니까. 얘도 궁금해요. 나머지는 왜 색깔이 없어?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만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자, 첫 번째 표를 외운다. 근데 이 표의 근거가 뭐다? 가연물의 성상에 따라 외운다. 그 위에 갈로 안에 뭐라고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성능에 따라서 아까 봤잖아. 그지? B급 화재에 쓸 수 있는 물질은 뭐라고? E급 화재에 쓸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, 보시면 소화기 잘 가져왔죠. 그래서 여러분 소화기 다 보시면 소화기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A, B, C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다고. 보이시면 모든 소화기에 다 적어 놨습니다. 그 뭐야? 여기 A라고 적힌 건 이 소화기는 A급 화재가 났을 때도 사용해도 되고, 어디 B급 화재 났을 때도 사용해도 되고, 그 어디 C급 화재 사용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. 그래서 보통 A, B, C에 다 써도 된다라고 적혀 있고, 색깔도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노란색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, 그죠? 색깔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색깔을 먹여가지고 했다고.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소화기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기름이 난 곳에도 뿌려도 되고 어디 갔는데도 일반 나무가 타는 곳에도 뿌려도 되고 전기 화재에도 뿌려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주시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.